굿모닝 비트코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5월도 자, 5월 말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목요일인 만큼 내일 금요일 하루 남았으니까 많이들 힘내시고요. 오늘 시장 시황 함께 짧게 저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상위권 암호화폐들 모두 내림세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조정받고 있는 아침, 비트코인 캐시나 리플, 이오스는 조금 더 붉은기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고 있는 비트코인 SV, 자, 급등세를 좀 진정하면서 2%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빨간불이 주도를 하고 있네요. 시장가치 2385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6.7%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로 시작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 현재 4%대로 조정받으면서 7,63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일간 그래프 보시면요. 일단 새벽 5시 정도를 기점으로 한번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계속해서 이런 하락 흐름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7거래일 차트로 좀 넘겨보시면 7거래일 동안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 오르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살펴본 1위부터 10위까지의 코인들 모두 하락하고 있고, 12위에 비트코인 SV 1.41% 오르면서 오늘 유일하게 20위권 내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위에 체인링크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요. 그 밖에 눈에 띄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위권 코인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 네고시에르 코인 현재 거래량 10.9% 줄긴 했지만 거래량 상위 1위에 올라 있고요. 거래량 급증 나와주다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바이낸스 2위 유지하고 있고, 오늘 대부분의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뭐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모습, 거래량조차 오늘 좀 혼조권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비트의 순위는 29위에 머물고 있고 거래량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정도, 또 진리카 에터니티 정도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936만원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업비트 역시도 분위기 그다지 좋진 않은데요. 이그니스, 메탈 등이 오르고 있고, 특히 이그니스는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눈에 띄는 코인들은 크게 없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장의 뉴스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현지 시간으로는 5월 22일인데요. 9년 전 5월 22일 라즐로 하니에츠라는 사람이 피자 두 개에 비트코인을 내고 피자를 사 먹은 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선택이었죠. 만 비트코인을 피자 두 판을 위해서 내다니. 자, 오늘날 기본 30달러짜리 피자 주문은 0.0038 비트코인이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의미는 없지만 만약 기다렸더라면 500만 개 이상의 피자를 살 수 있었을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 피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후오비에서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할인해줬다고 하는데, 오늘만 약 150만 달러짜리 비트코인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자, 50%는 반값에 팔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2%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됐다고 해요. 자, 이런 이벤트도 있었던 오늘, 그러나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맞아서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은 라이트코인 가격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19년 무서운 폭등세를 보이면서 6개월도 안 돼서 200%나 오른 라이트코인, 과연 지금 사익 실현을 해야 될까? 특히 오늘 좀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자, 중요한 이유 하나는 라이트코인이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반감기는 상승의 촉매제가 되었는데, 반감기는 8월 6일 정도에만 가능하지만 벌써부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 삼각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패턴에 따르면 상승세가 기대되고요. 또 한 가지 기술적인 지표는 50일, 100일, 200일 이동평균선의 모양을 봤을 때 50일이 100일, 그리고 100일이 200일 위에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가요, 100
100달러를 돌파하면 175달러까지의 상향 돌파 가능성도 짚었고요. 220달러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라이트코인의 가격 88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앤서니 그리산티 거래소 NYMAX 대표는 CNBC에 출연한 자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 바닥다지기 중이고 이 바닥다지기는 건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브라이언 켈리가 제가 앞서 라이트코인의 반감기를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도 2020년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이 현재 8,0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을 동안 포트폴리오에서 한 1에서 5%를 비트코인에 할애해라. 반감기가 오면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런 의견들 좀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비트코인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록 오르긴 하겠지만, 8,000달러 선을 바로 밑돌고 있는 비트코인이 여러 번 이 지역을 탈피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저항의 직면에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보도를 했네요.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있는 건 맞지만 단기 고점이 임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애널리스트는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곧 한 30% 정도는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7,800달러 선의 지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한 달 동안 발생했던 상승 모멘텀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대부분 만 달러가 다음 타겟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상승점 몇 번 후퇴는 또 필연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시 레거는 트위터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분석가인데요. 조시 레거 역시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상승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30% 이상 주춤한 사례가 9번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매수 기회는 많으니까 네, 거기에 흔들리지는 마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네요. 트위터 CEO의 그 스퀘어 캐시, 잭 도시 유명하잖아요. 잭 도시의 스퀘어 캐시가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최고의 금융 앱이 됐습니다. 2017년 11월 이 캐시 앱을 통해서 일부 사용자만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론적으로는 모두 미국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18년 내내 약세 시장에도 불구하고 스퀘어의 비트코인 매출은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시르 마무두프라는 사람은 앱스토어 1위 파이낸스 앱은 그 모든 것을 말해준다. 지금 현금을 내고 비트코인을 사라 라고 외치고 있기도 하네요. 자, 일본의 금융규제기관인 일본금융청은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리뷰에 따르면 FSA는 돈 세탁을 막기 위해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G20 회의에서도 이것이 논의될 것이 예상되는 안건이라서 주목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에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인 나라이기도 한데요. 여러가지 관심을 보여온 나라의 결정이라서 주목이 되고요. 미국 재무부에서도 국제 자금 세탁 방식기구에서 암호화폐 규제 표준안을 6월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이게 규제여서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5월 선물 1.56% 내린 7,72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옵션 거래소의 6월 비트코인 선물 7,745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목요일자 시장 확인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 뉴스의 큰 흐름 잡는 것,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미디어 계속해서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